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그 실제가 이 땅에, 그 여호와란 그 이름이 바로 이 땅에 여호와란 그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그 이름 가지고 실제 가운데 오셔서 17년 동안, 38년 동안 평생 중풍병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일으키시고 혈루증 여인의 그 옷자락을, 혈루증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셨잖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아픔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말씀하잖아요. 딸아, 안심해라. 내가 평안히 가. 실제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실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셔요.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창녀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절망 가운데 우리들,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마음들이 일어나고 상심했던 마음들이, 상처들이 다시 치유받고 오늘도 예수 생명의 광채가 또 병원에서 또 아픈 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위에 가득 넘쳐 그리스도의 생명의 광채가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다 보면 업적을 남겨요. 그러나 자기의 업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드릴 때 반드시 히스토리를 남깁니다. 히스토리가 뭐예요? H가 대문자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분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아닌 내 혈기와 내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더라고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식당에서 그렇게 국수 삶아도 소리 한번 지르면 다 깨져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쉬셔야 돼. 깨져요, 깨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의는 다 박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오직 믿음으로 삶을 통하여 그분의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간증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뭐가 있느냐, 오해한 게 있어요. 우리 그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들이 프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간증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걸 간증을 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뭘 증거하느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부분이 딱 깨어지지 않으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간증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부활을 안 전해? 왜 저 사람은 피를 안 전해? 왜 저 사람은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아? 이 대한 뭐가 생기느냐?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아니 암 환자가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고, 부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으켜셨던 간증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른 종교도 있지만 실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간증했다고 고백하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자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돼. 믿음과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셨던,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셨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이게 믿음과의 결부가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돼서 구원,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셨다는, 이 마귀를 멸하심을 무엇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를 통해서 딱. 그래서 완전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두 가지 의가 딱 잡히지 않으면 반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들이 뭘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경준아 난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내 던짐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식들이 남편보다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사랑해요. 엄마의 헌신과 사랑이 있거든. 근데 결국 아버지가 벌어준 돈으로 한 건데, 부모는, 자식들은 보면, 저도 그래요, 엄마를 더 사랑해. 왜? 연약해. 엄마는 내가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뭐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 초등학교는 나왔다 그러더라고.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 출신이 아닌데 왜 내가 존경하고 엄마의 말 한마디면 내가 순종하냐. 엄마가 전화합니다. 아들아, 누가 장례식에 터졌단다, 우리 친척이, 네가 좀 가봐라. 그러면 다른 말은 안 들어도 저는 엄마의 말은 듣습니다. 그게 나를 움직여. 왜?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엄마니까. 엄마의 말은 능력이에요. 왜? 나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헌신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발적 순종이 이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피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동생, 제 이재희 목사 동생 아닙니다, 옆에 이렇게 목사님이 하고 교제하면서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난리가 났대. 막 상처를 받고, 물론 저의 메시지에도 상처받으신 게 많아가지고 뭐 동일한 얘기지만, 근데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동생 목사님한테. 아마 동생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부싸움에 당신은 말은 잘한다고,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근데요 듣기가 싫어. 왠지 아십니까?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헌신이 없어. 말만 해. 사랑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실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단 이 십자가와 흘리신 이 피의 은혜가 내 입술에 이렇게 뿌려질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기분이 나빠.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그게 제일 많은 분이 목사겠죠. 말은 잘해요. 축구 감독이 축구는 안 하고 맨날 축구 감독만 하니 말쟁이야 말쟁이.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피가 없는 거예요. 피. 내가 그 목사님한테 피가 뿌려져야 돼. 안 변해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 네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을걸? 피가 뿌려져야지. 우리부터가 굴복이 일어나야지.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흘러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신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내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동행입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아멘이시죠? 실제 주님은 우리와 삽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 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을 관념으로 봐요. 관념적이야. 아, 관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모르냐? 영생,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삶의 형통함은요, 다른 데 없어요. 주님과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과 다 붙어 있으면 주님과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뭐, 미라클 하나 세워지는데 갑자기 뭐 하나 세워지는 게 다 비즈니스예요. 만나고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불을 대가를 지불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하나 만들고 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 하나님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의 비결은 뭐냐? 따라해 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 주님과 딱 연합되어야 돼. 예수를 딱 바라봐야 돼. 절망하게 낙심돼도요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사람 쫓아가면 안 돼. 그때는 하나님께 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요 나를 기격합니다. 바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엎드리면 누구를 통해 이루어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하시더라고요.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빚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쓰십니다. 빚어지는 거예요. 빚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가시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의 개념을 모르고 늘 반복되며 쓰러지고 그 패턴 안에서 늘 절망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이 알아져요. 어디서 가정이 깨지고 어디서 부부가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어디서 관계들이 깨어지고 직장에서 어디서 왜 문제가 틀어지는지를 보게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자는요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슨 방식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의 계산대로 살아. 머리를 늘 계산만 돌려. 뭘 해도 계산이야. 지체를 만나도 계산이야. 내가 100원을, 만원을 주면 저 사람이 얼마를 주지. 항상 계산으로 살아가는 인생. 뭘 해도요,
자기 방식대로 반응해서 그냥 분노를 일으켜버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해.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해석해가지고요. 아, 그런 사람들은요,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말 한마디를 딱 던지면 그걸 오해가 돼서 변명해도 해결이 안 돼. 목사님 왜 그렇게 말했냐고. 그 의도가 뭐냐고. 해결될 때, 언제 해결된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할 때까지 해결 안 돼요. 죄송합니다. 와, 이건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이거. 근데요, 그것도 진짜 내가 잘못할 때 되는데, 진짜 삶이요, 굉장히 고달퍼져요. 그냥 넘어질 갈 건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이.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자기애 쪽으로 강한 사람들 보면, 그 문제를 막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 사람 피곤해요. 그러니 복을 받겠습니까? 복이야. 그런 사람 옆에는요, 가고 싶질 않아. 왜? 모든 것을 삐딱하게 봐. 모든 것이 자기 방식을 해석해버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해버려. 그러니요, 복을 받겠냐고.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면요,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우리 심 교수님 어제 오셨잖아요. 신 교수님은 저랑 얘기를 내면 뭐가 나와? 어제는 갔다가 보이차인데, 목사님 이거 보이차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120만짜리예요. 목사님 드릴게.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에프킬란드 이거 천연이야, 천연. 드릴게. 목사님 내가 이거 비밀인데 이거 하나는 가르쳐 드릴게.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저는요 그냥 마음만 주고 함께 하다 보니까 뭘 받아요? 보이차도 받지, 에프킬라도 받지, 또 목사님 VR 이거 우리 신목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자기가 빌딩을 담보로 19억을 담보 받았대요. 그래서 뭘 했느냐,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래. 19억을 가지고 개발한 게 지금 다 개발한 거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되잖아요. 19억 장인 19억 투자한 거래요. 그거 개발하려고 19억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근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 옆에만 오면 주고 싶어. 뭐가 있으면 주고 싶어. 제가 그때 딱 알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도 이거구나. 하나님 관계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늘 감사하고 기뻐해봐. 하나님이 더 주시겠더라고요. 근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주님도 안 주겠더라고요. 제가 신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함께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 가니까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보이차 그래.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 보이차는 우리 성도들하고 먹어야 된다. 120만짜리 보이차를 제가 한번 저는 어떻게 끓일지는 몰라가지고 뭐 다른가요? 120만원 보이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되니까요 뭐가 되느냐, 일이 돼요. 비즈니스가 그냥 돼버려. 그냥 말하면 해주고 싶어.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생명에서 그들이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요. 그럼 사업 잘 되고 싶으세요? 복음 전하세요. 사업 잘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영생의 존재 방식으로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아무리 이 계약권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추세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제 VR 하면서 엄청 교회가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김구영 어르신을 뵈러 가는데 제가 우리 지체들 일꾼들에게서 30억 계약이 있어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30억 100억을 계약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끝나요.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뭘 보냐? 우리의 중심을 보냐. 제가 이제 일꾼들 훈련이요. 이런 게 훈련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전사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 당장의 것을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걸 캔슬해 내버려. 그건 캔슬하면 안 돼요. 100억을 갖다 준다 해도 지금 당장 오라 해도 그 100억을 포기하도록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르신을 찾아가야 돼요. 왜냐? 모든 주권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방송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그걸 밥을 먹는 순간 저의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날 이 새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오면 다른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말해도요, 그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놀고 뭐 친하게 지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지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방식을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뭐 따라가요? 말씀 따라 안 가. 자기의 이익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이익 따라 가라. 여지없이 당합니다. 여러분들 복은요, 주님께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요, 하나님이 한번 딱 문을, 사업의 문을 막아버리면 절대 문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 먹고 딱 열겠다 하면 됐다. 우리 상현이, 아니 반말 쓴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상현이 너 됐어. 그러면 열어버려요.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중심을 딱 봐요. 중심을 딱 붙잡아야 돼. 너의 중심이 무엇이니? 네가 정말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 중심을 향해 딱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요, 싹 뺏어버려요. 뺏어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조주내린 게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윤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행, 제가 금요일날 말씀했잖아요. 동행의 절정이 뭐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는요,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내가 이 주인 된 이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내 중심 뭐냐?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 지금 상황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거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만 답이에요. 주님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해. 그대로 안 되면요, 아주 분노를 합니다. 아주 분노가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요, 미친 니은이 되고 미친 놈이 되더라고. 나 그런 말을 잘 못 써가지고. 근데 미친 니은이 되더라고. 사람이 미쳐. 어떻게 저런 행동까지 해버려? 그게 인간이에요. 종로로 탄 인간의 열매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굴복하고 굴복하면서 맞지? 내 머리는 잘못된 거야. 내 안에서 일하시. 진짜 그분만이 답이란 인정이 하면요, 인정하게 돼요. 내가 이 보이는 것에 이건 맞다고 판단해. 지금 내 행동이 맞다고 생각할지라도요, 맞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정답이에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 그리하면 주님께서 한번 6절입니다. 이게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범사에 뭐라?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거,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여러분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 다르거든?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거든. 하나님의 경영은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이것이 인정되면요, 뭐가 우리 안에 나오느냐? 소망이 생겨.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더라고요. 우리 유경훈 집사님과 건축을 리모델링을 우리 권 실장님 세 분이 했습니다. 같이
세 분 다 우리 다 망할 때 했네. 하여튼 유경희 목사님 그때 다 망했어요. 사실 죄송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안정이 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맞죠? 근데 진짜 우리 권 실장님 다 망해서 원룸에 살 때 세 분이 뭉쳐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유경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건축했냐. 한마디밖에 안 돼. 와만 했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ED를 하는데 보통은 LED가 가운데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권 실장님이 목사님 요즘 대세가 착 위에까지 이렇게 하는 게 대세래. 그리고 그러면 권 실장님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대. 우리 교회 처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대.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한 1,000만 원이 더던데 하세요. 제가 만약에 안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 돈이 들더라도 뭐만 했냐? 이하만 하는데 나는 돈 빌려 다녀야 돼. 왜? 이하를 하는데요. 일이 되더라고요.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진짜 삶은 어려웠는데 막 축복하고 서로 그렇게 했어요. 일을. 근데 하나님이요. 일을 경영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인정하는 거예요. 유 집사님 말도 맞고 권 실장도 맞고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요. 극대화시키고 와 그렇게 하면 더 좋겠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 집사님하고 물어보시죠. 우리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한 번.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어요. 세 명 한다고 뭐 말다툼 한 적도 없어요. 뭘 인정해?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잣대, 자기의 중심 잣대가 강한 사람은요, 늘 이사 하나만 해도, 이삿짐 하나만 해도 어떤 사람은 전쟁 나더라고. 4차 전쟁. 전쟁 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주라 그러면 더 주면 되는 거고. 그거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어요. 아니, 괜찮아. 양보하고.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하고, 아니, 여러분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나의 인생을 축복을 주는 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분의 뜻 안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느냐? 주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신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안 그래. 하나님이요. 갑절로 채워주셔요. 갑절 일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절정이에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 보니까요. 고집세대. 진짜 그것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 아, 6카운트로 다 맞아. 근데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딪혀.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밤새도록 여러분들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복음 전할 때. 언제까지 우리가요 맞고 안 맞고 그런데 맨날 오해 풀고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맨날 그런 것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범사에 그분이 인정 안 돼서요. 아니 밥을 하다가 실수해서 밥이 안 돼. 그러면 기뻐 놀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걸 탁 내려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지금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인정만 되면요, 죄송하지만 분노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아멘. 이것이 영생의 절정, 동행의 절정,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너는 마음을 다해요. 마음, 여러분들 왜 마음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뀌었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됐더라고 제가.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렇지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시지.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내가 왜 그런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나의 인생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 현서는 어디 갔어요? 사랑하는 현서는 아 밑에서 우리 현서랑 저기 에어컨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현서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현서야 네가 옆에만 있어도 행복해. 목사님은 사고 쳐도 행복해. 함께해도 행복해. 왜? 행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보는 것에 다른 거예요. 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범사에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고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에. 그래서 회개가 왜 중요하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 바뀌는 거예요. 창조주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문제. 마음. 누구를 신뢰해요? 여호와. 예수를 의뢰하고 신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가 맞는 것 같아도 지금의 그 상황 틀릴 수도 있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될 때 창조가 나오더라고요. 내 뜻대로 이해 안 돼. 이런 사람들 창조 안 납니다. 그러니까 늘 획일적이야. 늘 고착화돼. 근데요,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딱 깨는 순간 새로운 것이 나와요. 어 그래? 그럼 또 새롭게 역사하시겠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조명들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권 시장님은 내가 시킨 대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답 안 나옵니다. 근데 뭐냐?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가 대단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인간이요 얼마나 고정관념이 센지를 몰라. 그리고 그 방식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영자는 주님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뭐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분의 주권, 서렌더, 맡기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맡겨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맡길 수 있는 이런데 저주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저주가 뭐냐면 맡길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 맡길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께 인정하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사람이 우울에 걸리고 한번 분노가 딱 가버리면 뭐 이렇게 돌아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 마귀가 주는 이 속임수를 여러분들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뭐 돌았다잖아요. 뭐 머리 돌아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 밥을 먹습니까? 뭐 여가 생활을 합니까? 부부 관계도 다 깨져요. 그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장이 뒤틀려 버리고 이게 원리가 마귀가 주는 완전히 종로를 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명철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알아야 돼. 지금 마귀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주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머리 돌아가면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절망 가운데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요 집중해. 뭐에 집중해요? 맥체인에 집중하고 그때부터
간증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고 환경에 딱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딱 깨달아져. 마음으로 딱 믿어지면 그때부터 풀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요,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줘. 여러분들 생각이 이렇게 탁 아사가면 그때부터요 장애 와요, 장애. 그래서 약 먹는 거예요, 약.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정말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팔복으로 주님 살려달라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 위로하셔요. 피할 길을 주셔요. 담대함을 줘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뺨을 맞아도요 기분이 안 나빠. 사람이 없을 때는요 인정해야 돼요. 무릎 탁 꿇으면 돼.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뻣뻣하게요 자기 힘으로 살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어려울 때요 다 무릎 꿇은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해결 못한다, 이건 내가 어떤 변명도 안 된다, 잘못했습니다. 무릎 딱 꿇으면 하나님이요 그걸 보시고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만약에 나의 자존심으로 끌었다면 저 병 났을 거예요. 저는요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좀 자막 좀 주세요.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9절입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웠잖아, 받았잖아, 들었잖아, 본바를 행해. 그 행함의 시작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엎드림이에요. 엎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요 안 돼요. 인간은 살만 할 때 엎드리더라고. 그건 엎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 앞이 캄캄해, 답답해, 이건 답이 없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그때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뭘 주냐?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게 해요. 그리고 뭘 경험하느냐? 가장 큰 복을 줍니다. 가장 큰 복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아유 목사님 부모가 재산 준 거, 그건 순간 훅 하면 날아져요. 진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받아버리면 그 인생 끝나요.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고 보니까요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업가들은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봐요. 또 만나봐요. 만나봐요. 또 만나봐요. 그래서 뭘 경험하느냐?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으로 일을 할 때요. 이런 자들로 우리를 빚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들에게요. 이 놀라운 비밀을 줘야 돼요. 그냥 공부만 잘하고. 안 그렇습니다. 서울대 간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확률은 좋겠죠. 그게 아닙니다. 서울대를 안 나왔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요 오히려 서울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려. 카이스트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꿇어 나의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을 남편에게 쏟아내봤자요. 부부관계는 더 안 좋아져요. 자식한테 써봤자 자녀와 관계는요. 더 비틀어져요. 힘이 있으면 자식들이요. 죽여요. 나중에 말로. 굴골 안 당하려면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최고의 복이야. 최고의 복이 시작이야.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나의 수고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엎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딱 보면 하나님 그분들을 쓰실 겁니다. 엎드림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안 씁니다. 왜? 다 지식이거든. 얄팍한 기술은요 절대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엎드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철철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딱 흘러가요.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시작이 뭐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습니다요. 하나님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주님만이 완전해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요. 그 생명 속에서 그 말 한마디에도 뭐가 있느냐? 감동이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은 말은 잘하는데 기분이 나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말은 진짜 논리적이에요. 기분이 나쁜 얘기는 그 안에요. 생명이 없어요. 피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또 아는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말 잘하면 뭐합니까? 뭐 부활 잘 가르치면 뭐하겠어요? 제가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판단하는데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래서요 이 피의 은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피의 사랑을 통하여 나에게 붙여진 사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들 우리를 통해 뭘 경험하느냐? 진짜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빚어지고 만들어져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스토리를 짧은 스토리지만 제가 이제 갔다 오는데 사역이 궁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짧게 우리 집사님이 며칠 걸려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이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신학학부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월세 500에 50 살았나? 다 까먹었어요. 200인가 남았어요. 그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누구 한 명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누구 한 명 바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끊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요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경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술집을 빌려 어린이집을 빌려서 3개월을 있다가 또 라이브 카페를 빌려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하를 주시고 또 이 본당을 주시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제가 좀 잘했던 건 뭐냐면 다 잘난 건 없는데 범사의 그분을 인정했어요. 수치 당하면 당하고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쓰러뜨리면 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냐?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세상 말로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사업가는 아니지만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를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다 만나는 게 비즈니스거든요. 다 지금 하는 일이. 근데요 그분들이 감동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있을 때 내어줄 때 가감히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많이 경험해요. 지금도. 그걸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간증한 거잖아요. 막 교회가 만약에 그 시간에 4시 반에 제가 아버님 모시러 만나러 갔는데 뭐 누가 어이 목사님 자 50억을 헌금할 테니 자 만납시다. 근데 그걸 딱 선택하는 순간 망한다니까. 그걸 선택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는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일으킬 것 같습니까? 그거 받는 순간 망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경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또한 어미 세대들 그 세대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